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고, 사실은 이런 생각 해요. 저는 이제 영어는 하니까요. 영어와 스페니쉬 합니다. 외국 사람을 만나서 사업을 할 때 사실은 일회로 많이 하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언어라는 거, 공통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예전에는 영어가 가장 강세였고,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뭐 중국어 뭐 이렇게 됐죠. 앞으로는 사실 언어 학과 자체가 그런 외국어요. 자체가 굉장히 이제는 밑에 해요. 굳이 내가 영어를 안 해도 되잖아요. 내가 굳이 중국어를 안 해도 되는 시대거든요. 무슨 얘기냐면 AI가 다 해주잖아요. 뭐 파파고네 아니면 구글 번역기네 넣어서 돌리면 되거든요. 물론 이건 있어요. 내가 직접 말하는 거랑 핸드폰으로 이거 얼마예요? 그러면 이제 뭐 중고다 상인한테 보여주는 거랑은 다르지만 예전처럼 그러지 않은 거예요. 자, 대화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기본 그런 매너들이 당연히 있는데요. 공통 언어를 사용해 주는 게 좋고요. 그거는 친밀감을 높여주죠. 내가 경상도 사람인데 사투리를 했나? 그랬나? 하겠나? 내가 하는 거예요. 근데 이분이 서울 사람을 착하다가 그죠? 서울 사람처럼 하다가 이거 동향이네? 이거 같은 고향 같아? 했을 때 좀 친근감이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전라도 분이에요. 했지 라잉 이런 식으로. 근데 내가? 난 서울 사람이잖아요. 서울 사람은 제가 흉내내는 거예요. 그러면 그분도 기분이 뭐 비슷하지 않아네 하면서 또 화제거리가 돼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화장품을 만든다 아니면 뭐 피부 관리실을 하는데 점점 외국인들은 많이 올 거예요. 뭐 코로나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밖으로 많이 나갈 거고 해외에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많이 올 거예요. 그러면 간단한 영어 정도는 우리가 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. 마치 했나 철했나 아니지 라잉 뭐 이런 비슷하게라도 했을 때 호감도가 높아지니까요. 그런 부분도 커뮤니케이션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자, 그 다음에요.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. 물론 뭐 시계를 본다거나 이런 매너적인 부분도 있지만요. 방해하는 요소 어떤 게 있을까요? 제가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야. 추상적이야 너무. 거기다가 나만 아는, 상대방은 모르는 그런 뭐 예를 들면 존버라는 걸 얘기를 해요. 난 존버라는 얘기를 먼저 몰랐어요, 실수로. 몰랐단 말이에요. 근데 다 아시죠? 모르세요? 왜? 모르잖아요. 근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니까 이건 존버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. 그죠? 저도 못 알아들었어요. 존버 그 봐요. 모르죠. 그죠?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. 쓰면 안 되는데. 이게 녹화되고 있어서 제가 할 수가 없어요.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. 버티기. 그렇죠. 줄임말. 지금 줄임말.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. 아, 뭐 준거죠. 뭐 이렇게. 그리고 인터넷 용어에서도 뭐 예를 들면 주식하시는 분들 버텨야 된다 그런 표현을 그렇게 쓰시더라고요. 이런 단어들은 대화에 장애가 되죠. 나만 아는 용어, 나만 아는 뭐 어려운 영어랄지 뭐 중국어랄지 한자랄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만약에 들으셨어요. 근데 준거라는 단어 내지는 어려운 한자 뭐 사자성어 정말 잘 안 쓰는 타자라고 쓸 때 있잖아요. 쓰는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? 첫 번째 아는 척 한다. 두 번째 질문한다. 50% 하면. 대물어 보셔야 돼요. 그건 뭐예요?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물어보셔야 돼요. 그건 그분이 잘못한 화법이거든요. 다 알 수 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거나 모르는 단어를 쓴다거나 이거 역시도 커뮤니케이션에서 피해야 될 사항입니다. 또 이런 경우도 있죠.
있어요. 화가 나는데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분들. 화내는 얘기하는데 웃고 있어요. 아, 그건, 아, 화가 났지만, 어, 그냥 즐거운 건가? 헷갈리게 하는. 그러니까, 말하고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, 대화하면서. 그러신 분이 있고요. 또 뭐, 이런 경우 있죠. 너무 기뻐서 웃는 건지, 슬퍼서 우는 건지. 이렇게. 이런 거 역시도 상대방을 굉장히 혼란시키니까, 그런 건 역시도 일치할 필요가 있습니다. 또 여기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, 수신자가 수용할 수 없는 많은 메시지 전달로 정보 과중,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대화의 장애를 일으키는 요소 중에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리셨거든요. 쉽게 얘기하면요,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거예요. 메시지를 너무 많이 과중하게 전달한 거죠. 혼자 너무 많이 말을 한 거예요. 이거 역시도 대화의 장애 요인이 됩니다. 너무 빠르게 말하는 거 같아요. 당연하죠. 맞아요.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도 아시고 계시는 내용인데, 말에는 강약이 있죠. 크게 높여야 될 때 있고 작게 해야 될 때 있고 빠르게 얘기해야 될 때 있고 느리게. 이걸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로 조절하면서 말씀하셔야 집중력이 더 좋아지니까 말을 너무 빨리 해도 좋지 않다. 제 단점, 말이 빨라요. 대답 빨라요. 지금은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. 거기에다가 뭐 동영상 찍을 때는 더 천천히. 왜냐하면 이렇게 동영상을 보는 거랑 실제 대변하는 거는 또 달라서요. 말이 얼마나 빨랐냐면요, 지금은 진짜 천천히 해야 되는 거예요. 실제로 엄청 빨라요. 그래서 제 친구들이 놀라는 건, 뭐 여행을 가거나 뭐 이렇게 할 때 해외 여행을 가거나 하면 영어도 엄청 빨리 해요. 제 친구들이 한국말만 빠른 줄 알았대요. 영어도 엄청,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, 아, 진짜, 좀 느껴지더라고. 말은 너무 빨리 하면 안 돼. 전달력이 완전 떨어져요. 근데 말이 빠른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뭔지 알아요? 급해요. That's right. 맞아요. 급해요. 그러니까 빨라지는 거예요. 맞아요. 급해가지고 천천히 말하는 친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뭐. 끊은 거야. 그래서 결론 막 듣고 안 좋은. 좋아하는데요? 저도 항상 반성합니다. 그래서 매번 아, 되게 많이 찔리는 수업이네요. 스스로를 반성하게 하는 수업. 자,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내용 다 했어요. 행복하세요? 시험이요? 시험 제일 무서워요. 아, 그래요? 아니, 쉬워요. 쉽다니까요. 이게 말이 풀어놓은 게 너무 어려워요. 그러니까 그 과도한 그 정보 전달